Together, oh yeah. Happy together, yeah. Happy together. 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자, 오늘 목요일 밤을 빛낼 첫 특급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 예, 예. 야, 해피 투게더 역사상 꽉 찼어. 정말 오늘 저 야 잘못하면 입도 뻥긋 못하겠네. 그럼요. 오늘 같은 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신혜주 씨, 박은혜 씨, 김생미 씨, 그리고 손담비, 윤박, 박성진, 허관준, 남지영 씨. 연예가 소식의 모든 것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실천해 주시죠. 소식은 김생민 씨가 총 정리해봤죠? 지금 시작. 어휴, 궁금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김생민 됩니다. 김생민 씨, 네. 저희 의학 프로 아닌데. 아, 네. 예, 갑니다. 지 잘못인 줄을 모르니 반성할 줄도 모르고. 그 모양이네. 제가 거기까지 생각 못했어요. 감시비, 강제, 달봉이 전부 다 죽어! 죽어봐! 연예가 중계도 세 번. 예, 그리고 아니, 주말 드라마. 주말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네. 우리 다섯 번. 네. 오늘은 한솥밥 특집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한솥밥을 먹고 진짜 가족처럼 지내는 우리 저 게스트 여덟 분 올리지 않은 한 자리 모셨어요. 약간 이분들이 이제 토요일 밤을 책임지는 분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 저 오늘 주말 드라마 우리 다섯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담비입니다. 네네네. 무슨 역할, 무슨 역할? 아, 저는 권효진 역할을 맡았는데요. 마마걸에다가 경주병은 조금 있고요. 있고. 원장님 딸이에요. 엄마가 건밀이 씨야. 네, 건밀이. 우리 주말 드라마, 드라마 쪽은 박미선 씨한테 물어보면 다 알게 돼요. 네, 여기 다 빼고 있어요. 또. 아, 저는 윤박이라고. 아, 윤박 씨. 의사로서 성공 딱 그거 하나만 갖고 그렇지. 있는. 아, 그래서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제 파트너. 어. 윤박 씨 이어서. 아이고. 야, 안녕하세요. 박형식입니다. 예. 여유 있잖아. 여유 있잖아 벌써. 예. 저는 이제 차신의 집안에서 막내 아들 천알봉 역할을 맡고 있는 박형식입니다. 이제 저희 형 역할로 형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저랑 라이벌이고요. 아, 예, 예. 네, 이제 그렇지. 좋아. 아, 귀엽다. 알지, 알아. 아, 진짜. 알아. 동거인생. 아주 지금 저 썸 타는 그런 저. 아, 라스코 썸 타. 자, 다음은 우리 또 예, 강준 씨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까칠하고 시크하지만 사랑하는 여자한테 굉장히 로맨틱한 재벌 2세. 아니, 어떤 드라마도 재벌 2세는 꼭 들어가요. 아니, 재벌 2세는 꼭 들어가야 돼, 이게. 재벌 2세 꼭 들어오고 서울에서 상경하세요. 그러니까. 재벌 없으면, 재벌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아니, 우리 저 지현 씨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에서 상경한 강서울 역할 맡은 남재현. 귀엽네, 귀여워. 아니, 지금 고등학생 아니에요? 저 지금 대학생 20살. 대한민국의 드라마계를 이끌어갈 이제 차세대 선두주자들이 아닌가. 네, 차세대 하기에는 담비가 나이가 좀 조용해. 아, 역할이랑 다르네. 역할이랑 달라. 역할이랑 다르네. 역할에서는 이렇게 저한테 역할이랑 다르네. 그래도 저 진짜 그래. 정말로. 아니 근데 다른 것보다 담비 씨가 지금 느낌이 왔던 게 그냥 조용해가 아니고. 이게 나왔잖아. 이게 간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좀 행동을 한다는 거지. 이게 좀 나간다는 얘기거든. 몸이 나가잖아. 항상 그래요. 네. 자, 우리 저 가족끼리 왜 이래 팀에 이어서 이번엔 또 연애가 중계. 연애가 중계. 세 분이야말로 진짜 가족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한 4년째 지금 같이. 지금 은영 씨가 4년 되셨고. 네. 신현주 씨가. 저는 5년 더 하셨고. 5년 되셨고. 여기. 생민 씨가. 아, 저 17년이요. 17년 리포터를 했어요? 리포터계 송혜 선생님. 진짜요? 네. 어떻게 버텼어요? 하는 거 똑같은데. 출연료를 안 올린 거죠? 아니요. 자동적으로 뭐 하는데 뭐. 저한테 전화해서 한 두 번 정도 얘기한 적이 있고 이걸 그만둬야 되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 형. 얘가 그리고 또 많이 올리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난 이게 더 가슴이 아파. 얘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얘 착해서 그러지만 진짜 조금이에요. 내가 X를 입에 담으면 여러분. 아니 그게.
그래요. 아, 진짜로? 예. 아니 일단 저 조금 전에 좀 얘기하다 말았지만 시은준 씨는 지금 한 5년 지금 진행을 하신 지가. 야 정말 오래되셨네요. 생방송 5년 하기 쉽지 않은데. 예. 아니 외국인 치고 피부가 너무 좋아요. 안 늙어 이렇게 아니 근데 안 늙어 입술도 까매졌어. 결혼하더니 아, 네. 얼굴이 더 젊어지시고 피부도 좋아지시고 어린 부인이라고 사니까. 어? 그런 거 같아. 영수 형도 어린 부인하고 사시죠? 어려운 부인. 굉장히 형수님을 존중하시거든요. 어려워 진짜 어려워. 어려운 부인하고 사세요. 네.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진짜 결혼 조건이 뽀뽀 금지. 이런 분들이 있다 다큐 아, 다큐. 뽀뽀 금지는 아니고 키스요. 아. 키스. 가벼운 입맞춤까지는 딥하게 못 들어가고요. 뽀호 키금이에요. 뽀호 키금. 서랑설레도 안 돼. 뽀뽀는 되고. 뽀호 키금. 본인 서약이 있어요. 본인 서약. 예. 진짜 팬이신가 봐요, 박명수 씨.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하는구나. 아니 지금 저 신현준 씨 자꾸 저 연애가 중계 얘기하다가 딴 쪽으로 가서 좀 죄송한데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아니 그 연애가 중계를 사실 그 처음에 했을 때 좀 주변에서 의아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신현준 씨가 연애가 중계 MC를 한다. 자주 나왔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조금마다 하차할 줄 안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연예가 중계가 정말 사람 만들었죠. 사람 그 전에는 굉장히 트러블 메이커였는데 연예가 중계 네. 5년 하는 동안 결혼식 말고는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 기사를 자기가 말하기 좀 그렇지. 오히려 진짜 저 연예가 중계가 사람 만든 케이스다. 도움이 안 됐다고는 말할 수 없죠. 연예가 중계 이제 처음 촬영을 딱 갔는데 그 생방 뭐 몇 초 전입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광고 세 개 남았습니다. 뭐 두 개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프닝도 이게 처음이고 이러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이러는데 생민이가 되게 거드름을 피면서 가세 형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형 기분 어때요? 17년 있었거든 17년. 많이 떨리죠? 긴장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저는 긴장이 안 됐어요. 생방 체질이셨나 보다. 여기서 오히려 막 그때 그 첫 방송 끝나고 게시판에 너무 까분다. 너무 오히려. 네. 그래서 너무 생방이 재밌고 긴장감도 있고. 아 오히려 그래서 조금. 야 그래도 5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아프지도 못했나 보다. 감사하죠. 5년이나 할 거라는 거 꿈에도 못했어요. 저도 꿈에도 죠 17년이나 할 줄 누가 알았겠어. 17년 정도 하면 진짜 산삼해. 17년 살아. 인삼을 심어라도 산삼되는 진짜 기간이. 형편대로 이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연예가 중계는 제가 또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PD님이 신현준 선배가 온다는 거예요. 분석 들어갔죠. 그래서 딱 보니까 왜 올까? 황장군, 기봉이 이 사람 왜 올까? 이 사람은 너무 틀리다. 이 사람은 무조건 8개월 있다가 충전하고 간다. 다시 어떤 간다. 큰 영화를 찍으러 간다. 1번 분석, 2번 분석.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영왕 CF는 목돈을 받지만 저희는 주급을 받기 때문에 곱하기 4잖아요. 월급제죠, 월급제. 한 달에 4를 곱하는 거에 달콤함을 느끼면 그때부터 또 이 방송이 재밌거든요. 그렇죠. 영화처럼 막 몇 억 딱 받는 게 아니라 계속 통장에서 계속 주잖아요. 주급으로 주급으로. 신현준이 딱 도착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사회자가 아니고 뭐 유재석 씨, 신동엽 씨 이런 분이 아니고 솔직히 스타가 내가 인터뷰에서 스타가 오니까 너무 어려워서 눈치를 이렇게 보는데 형이 더 망가지고 연습을 진짜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웃겼던 게 저는 계속 형만 보잖아요. 어떻게 할까 연습을 200번을 해. 야 생민아 앉아봐라. 그래서 연애가 준 게 대본이 영화 대본처럼. 아 박은영 씨 오늘 옷이 좀 아래가 보이네요. 왜 그래 예뻐요? 모기장인가 봐요. 생민아 웃기냐? 한번 더 해보자. 이거 연습한 거였구나. 갑자기 약간 존경심이 올라오면서 아 이 사람이 1등을 했던 이유가 있구나. 연습을 너무 많이 하네. 아 이거 애드립인 줄 알았더니 애드립이 아니네. 아니 처음에는 생방송이니까. 아니 저도 애드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애드립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방송 끝나고 나서 작가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왜 뭐라고요? 현준 씨가 너 애드립 하지 말래. 그래 잘랐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 그때부터 이제 텃세구나. 맞아요. 반갑네. 아 애드립을 왜 하지 말라고 그거. 제가 코미디 영화나 코미디 드라마를 많이 찍잖아요. 저는 순간 애드립을 안 쳐요. 왜냐하면 상대가 당황을 하니까. 당황을 하셨다. 그러니까 후배 배우들하고 할 때는 절대 나 이런 애드립 칠 테니까 당황하지 마요. 전 대본에 애드립을 다 적어서 보여줘요.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넌 어떻게 할래? 그런데 박은영 아나운서가 애드립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생방중에. 제가 당황했어요. 아 그럼 본인 애드립을 알려주고 은영 씨는 어떻게 할래요? 라고 물어보면 되지. 그래서 근데 지금 약간... 4년째 그렇게 해야 되죠. 아, 지나친 애드립을 해요. 지나친 애드립을 아나운서가. 아 두 분은 무슨 좀 방송 보면은 거의 싸우듯이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싸우는... 예. 둘이 아주 티격태격을 하길래 난 방송 보면서 둘이 좋아하나? 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결혼을 따로 하셔가지고 네, 아, 그건 아니었나 보다. 저 그 글에서 박은영 아나운서 주변의 아나운서분들, 기자분들도 둘이 만나는 거 아니니? 썸타는 아 그리고 네. 제가 연예가 중계 하게 됐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선배님들이 저한테 신현준 조심해라. 야 무슨 경주야. 신현준 조심해라. 아 이씨 신현준 조심해라. 전현준도 아니고 그때 총각이었고 4년 전이면 그게 제일 피크였죠. 아 왜냐면 신현준 조심해라. 영감 검색어 있어요. 네. 신현준 조심. 신현준 조심. 조심해. 네. 검색어에 신현준. 근데 저는요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현준 씨는 여자라면 다 좋아하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했는데 정작 저한테는 관심이 전혀 그러니까. 없어서 기분이 나빴어요. 호칭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내가 아 막상 박은영 씨는 그렇게 주변에서 조심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막상 신현준 씨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자 조심하는 게 아니라 점점 내가 다가가서 어 이 사람은 왜 나한테 건들고 싶다. 아니, 이 사람 왜 나한테 관심을 안 주지? 말씀을. 여섯 시 반 어, 진짜. 상방 진짜 광고 한 3개 남았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왜 저한테는 밥 먹자는 얘기 안 해요? 4년 동안 딱 한 번 밥 사줘. 아, 그게 희한해. 여자 취미는 또 그런 게 맞아. 있어. 왜? 다 맨날 전화하다가 맞아요, 맞아요. 맨날 맨날 여자 싫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연락을 딱 끊잖아. 어? 왜 전화가 안 오지? 아, 이런가? 이런 거. 아 그래? 담비 씨들은 그런 적 있어요? 네 저도 그런 좀 많았던 거 같아요. 많았던 거 같아요? 뭘 많아요 담비 씨. 괜찮아요 뭘요. 담비 씨 많아요? 저 얘기할 때는 이렇게 좋아하시죠. 저 뭐 잘못했나요? 아니 무슨 어떤 일인데 그러세요? 아 점점 나오겠어요. 아, 네. 남녀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저는 남자 그래요. 속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남자의 밀당인데. 밀당인 거 같아요. 담비 씨는 약간 남자를 만나면 약간 올이네요. 그러니까 빠지기까지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렇지 한번 빠지면은 네, 근데 네, 초반에 많이 못 다가오시는 사실 저기 영박 씨도 지금 그 데뷔한 지가 한 어느 정도 되셨죠? 저 2년 2년 됐어요. 네. 아이고 몇 살이에요? 저 28살이에요. 아, 저 나이 먹으면 4살인데 누가 4살 때가 됐네. 누가 4살 때가 됐네. 28인데 지금 40살 때가 아니 그죠 우리 윤박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가장 최근에 연애를 언제까지 좀 했어요? 연애요? 예. 재작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응. ING? 네. 지금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 하고 있어요. 뭐야, 걸렸어. 아, 나 이거 회사랑 말 못했는데? 너가 몇 살 정도 아니? 아니, 뭐. 와, 이분 독특하다. KBS도 회사니까. 아, 지금 여자친구 연애설 얘기한 거예요? 아, 지금 걸렸어. 아, 지금. 아니, 근데 형님 순수하신 게 계속 진지하게, 아, 연애설이요? 아 지금 윤박 씨가 보니까 이게 정말 재밌어. 아 근데 손담비 씨가 완전 누나고 이렇게 우리 챙겨주는 게 연애를 이렇게 쉽게 고백을 바로 우리 연락 몇 살이면 사무실하고 얘기하니? 지금 그러면 저기 계속 만난 거 잘 있어요? 네. 네. 죄송한데 우리가 지금 취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하세요. 사실 형이 지금 방송에 사장님 방송에 얘기할까요? 말까요? 의사결정을 안 한 상태군요. 근데 전혀 여쭤보질 않았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선담비 씨보다. 아 저 죄송한데 연애가 중계 때였어요. 지금 여기서 개리를 했다고. 아니 지금 나 깜짝 놀랐잖아. 특종이었어요. 특종 특종. 아 역시 직업병이다. 아 이거 참 그래도 이게 역시 되게 순수해요. 아니 저 여자친구는 어떤 일 하는 분이에요? 그것만 좀 학생. 학생. 아 학생이면 20살 언더. 지금 저 죄송한데 사귄 지는 한 어느 정도 되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222일. 오! 222일. 어쩌면 또 공교롭게 오늘이
오늘 많이 가네요. 2년 됐어요. 야, 그걸 하나로 세는구나. 아, 어쨌든 저 우리 윤박 씨의 또 이렇게 열애 소식을 아니, 솔직하게 그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드라마에서 되게 까칠하고 되게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그런 줄 알았더니 되게 귀엽네요. 너무 반대예요. 어머, 되게 완전 다르다. 아, 근데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저한테 아까 저 뽀뽀 안 하는 조건으로 결혼하냐고 물어봤죠? 네. 그쪽은 뽀뽀했어요? 뽀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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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쉬워! 아니야, 이렇게 쉬워! 야, 정말 이렇게 쉬워! 박명수 씨, 잘 가야겠어요. 잘 가야겠다고 지금. 아, 잘가야겠다. 어쨌든 뭐 두 분 또 잘 만나시길 바라겠고 221이니까 아름다운 사랑하시라고 축하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300일인데 300일은 뭐 좀 해야죠. 그래, 300일은. 기념. 뭐 이제 우리 형식 씨도 네. 뭐 이제 연애하는 거 이제 밝혀야죠. 아니, 아니요. 예, 광희가 얘기했어요, 광희가. 진짜? 예? 네. 연애 안 한 지 몇 년 됐어요? 저 데뷔하고 나서 아유 사무실에서 못한 거예요? 아 근데 그게 훈련 잘 받아. 아 그 전에 아니 그 전에 뭐 이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있었긴 했지만 오늘 드라마 하면서 미스 남하고 좀 미스 잘해봐봐. 남선생 남선생 둘이 잘 어울려. 남선생 둘이 몇 살 차이? 몇 살 차이? 네 살이 궁합도 안 본다. 딱 그렇지. 그리고 닮았어. 아 지연이하고 좋네. 저랑 예전에 그 드라마를 같이 했었거든요. 아~ 물론 제국의 아이들로 스타였지만 그때도 연기 거의 처음에 했을 때죠. 거의 연기는 신인 때인데 근데요? 저희 그 출연진 중에 아이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형식이었었거든요. 근데 보통 요즘에 젊은 배우들, 어린 배우들은 자기 분량이 끝나면 뭐 승합차에 가입된다든지 날이 추우면 스튜디오 같은 데 들어가 있는데 형식이는 항상 어울려 있어. 스텝 들어가고 어울려 있고. 야, 쉬운 일 아닌데. 네. 항상 웃는 얼굴로 스텝들 잘 챙기고 되게 따뜻한 친구예요. 그러게. 이제 곧 겨울인데 계속 밖에 있어야겠네. 이제 빼놓을 어떻게 해. 이제는 이런 얘기가 방송에 나가면요. 이제 형식이는 밖을 못 들어가고 차에 들어가고 싶어도 차에 지금. 예. 굉장히 우리 있고 또 생긴 거에 비해서 성장자예요. 네. 저도 형식 우리 만났었죠. 네. 언제 언제요? 네. 얼마 전에 연예가 인터뷰를 제가 세 번, 네 번 갔는데 그 어르신들하고 할 때 그렇게 달려나와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더라고요. 달려나왔어요? 달려나왔어, 진짜? 진짜. 야, 바둑이도 하세요. 바둑이요? 이제 달려서, 겨울에 달려나와서 달려나와서 이렇게 하고 이제 추워도 계속 손을 비비며 못 들어가고 들어오면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하나하나를 저렇게 얼마나 이쁘지만 만나면 항상 이렇게 안아서 인사를 해줘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아 맞아요. 강준 씨도 좀 맞다 그러네요 지금. 네, 저 그 촬영 이렇게 맨날 오면 차에서 제가 내리잖아요. 어느새 형이 차 앞에 와가지고 왔어 이러고 맨날 안아요. 인사를 어떻게 해주길래? 둘이 한 번에 근데 교화. 강준 씨하고 좀 해주세요. 왔어, 왔어. 네. 진짜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내리면 어, 형 왔어. 아, 이렇게. 나한테도 해줘서 나한테도. 아, 형 씨, 왔어. 아이고. 야, 야. 아, 눈. 눈을 왜 감으세요? 평소보다 길었어요. 감았어? 아, 눈을 왜 감어? 아이고,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 강준 씨 얘기 또 들어야죠. 아, 들어봐요. 아니, 우리 저 강준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강준 씨가 누구지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강준 씨는 그 서프라이즈라는 네. 그 그룹 예 저희가 제가 그냥 신인 배우가 아니라 예. 서프라이즈라고 배우 그룹에 그러니까 이게 배우 그룹이라는 서프라이즈라는 네. 팀이 있대요. 그게 무슨 그룹이에요? 저희가 원래는 액터스 리그라는 신인 배우 발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개개인이 신인 배우 연습생이었는데 이제 춤이랑 노래까지 겸비한 배우 그룹을 만들어 보려고. 배운데 춤 노래까지 다 가능하군요. 맞는 네. 엔터테이너네요. 그럼 노래도 잘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춤도? 춤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 춤 좀 잠깐 보여주시면 안 돼요? 춤이요? 네. 사실 담비 씨가 뭐 워낙 연습생 출신이기 때문에 담비가 진짜 만능이죠. 아 진짜 만능이죠. 노래, 춤, 연기까지. 갑자기 왜? 미안해서 그런다. 두 분은 진짜 실제로 농담이지만 두 분 굉장히 친해요. 네, 친한 친구예요? 네, 네 친구예요. 농담내기 친구예요. 우리 저 강준 씨 한번 춤 좀 보여주세요. 춤을 준비한 게 없어. 느낌으로 저희가 음악을 딱 들으면 그냥 딱 그 본인 느낌으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 클럽 갔다 생각하고 잘 추게 생겼어. 아 몸이 춤추는 몸인데. 자 프리스타일 한번 갈게요. 아 왠지 못 출 것 같아. 빠세. 빠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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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 씨. 배우 그룹이잖아요. 네. 우리가 말한 건 좀 이게 아니고 이 음악에 이제 좀 아니, 약간 좀 느낌 넣어야 음악을 좀 바꿔주세요. 네. 여기 좀 약간 감이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뭐 앨범 준비하는 그런 아. 곡들만 아춤을 그렇지. 이렇게 그거 그거 해달라고 앨범 준비. 광주 씨 자신 있게 다른 느낌 한번 좀 보여주세요. 다시 네. 보세요. 오케이 렛츠고. 어, 이거 좀 바뀌었네. 클럽이다. 그러네, 그러네. 오케이. 어, 온다. 오케이. 아이고. 어, 온다. 오케이. 아이고. 온다. 오케이. 아이고. 오케이. 아이고. 온다. 온다. 아, 맞아줘. 아, 그, 잠깐만. 아, 너 잘하잖아요. 잘하잖아요. 이걸 위로 올린 것밖에 안 돼. 이거를 이거. 아니, 멋있는 거 이렇게 너무 서프라이즈 팀에서 주는 거 없어요? 음악, 음악 주세요. 좋아, 좋아. 이제 나오네. 독도그더리 아니 이게 잠깐만 이게 배운 거예요? 아니 이게 웨이브가 우리 예능에는 진짜 딱 맞는 춤이에요. 우리 이런 춤을 원하거든요. 형 씨 한번 뭔가 보세요. 맞아 맞아 맞아. 아이 말고는 자기 코너 아 이거 무슨 노래냐? 아 이제 신나네 이제 신나네. 강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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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골반 여기가 이제 이게 너무 좋아. 얼굴 여기 있는데 골반 여기. 이게 너무 좋아. 약간 이게 빠지는 거 이거 너무 좋단 말이야. 너무 좋죠. 아니 우리 저 지현 씨. 지현 씨도 사실 요즘 웬만하면은 걸그룹 댄스 웬만하면 다 하더라고요. 네? 저요? 네. 걸그룹이요? 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았다니까. 지현 씨. 요즘은 기본적으로 다 해요. 노래 진짜 잘 못 추는데. 네. 음악 줄게. 에이핑크 너무. 에이핑크. 에이핑크. 잠깐만 잠깐만. 에이핑크. 자. 간다. 담지혁 간다. 역시 공부만 했어. 아, 진짜 춤이 정직하네. 아니 우리 저 사실 다들 쭉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저 지현 씨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지금 연기를 쭉 한 거죠? 네. 몇 살 때부터 한 거예요? 저 2004년도에 데뷔해서 아, 진짜? 네. 벌써 10년 됐어요. 3학년. 네. 아니 지금 20살인데 10년 됐어요. 저랑도 영화 같이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무용광. 무용광. 아, 제가 윤소희 언니 아역으로 나왔었어요. 주로 성인배도 아역 연기를 많이 했죠. 네. 근데 지금 20살이라고요? 네. 그러니 저는 어떻겠어요? 지금 다른 시간 와서 지훈 양은 인생의 반을 연기해 지금. 지금 반평생이에요 지금. 아니 그럼 이 세 명 중에 제일 선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대등대로 깍듯이. 아, 진짜 나이는 어리지만 진짜 선배님이시네. 연기 좀 배워야겠네. 아,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아 진짜? 근데 착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어 이게 이러한 이렇게 감정이 이런 게 아닐까요? 막 이제 이렇게 너무 이쁘게 똑똑해. 똑똑해. 아니 근데 어떻게 연영과를 선택을 안 하고 심리학과를 심리학과. 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연기하면서 캐릭터 막 분석하고 이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이 생겨서 신지치고, 신지치고. 네, 네 그쪽을
공부해보자 해가지고 대학을 그때 지적인 면 준이도 거기 갔다 왔다면서 유학 네 말레이시아 유학 갔다 왔어요 몇 년 뭐 공부했어요? 2년 갔다 왔는데 영어 공부? 네 했는데 5년이 지나니까 다 까먹더라고요 근데 왜 말레이시아로 유학을 갔어요? 하고 많은 나라 캐나다 뭐 괌 많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아버지가 아는 분이 계셨고 지인이 계셨구나 기숙사 생활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영어도 배우고 좀 견문을 넓히고자 유학을 보내셨어요 저도 그래서 흔쾌히 알았다고 하고 갔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항스병 때문에 마침 말레이시아 학교에서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한 달 동안 왔는데 한 달 동안 지내니까 이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날 밤 새벽 4시에 이제 도주를 했어요 도망갔어 비행기를 안 타고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서 한 이틀 정도 지내다가 밖을 나왔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바지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인 거예요 너 여기 뭐 하냐 일단 집으로 가자 얘기 좀 하자 너 좀 마음을 가다듬고 네가 가면 네 미래가 핀다 제가 저 그래도 싫다 한국에 있고 싶어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알았어 그럼 너 학교 가 이제 학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내려왔는데 한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 잠깐 타래요 거기에 얘기 좀 하자고 아침에 학교 안 늦게 해줄 테니까 갔는데 고속도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섭다. 이건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바닥가를 갈 수도 있겠지 히말클 놓지 말자 그렇지 놓지 말자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인천공항 표지판이 보여 그때부터 느낌이 오고 아빠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가는구나 강준아 좀 이렇게 마음 다잡고 가자 그때부터 눈물이 막 나면서 아이고야 가기 싫다 막 이랬는데 결국에는 갔어요 하고 갔죠 근데 강준 씨는 많이 보진 않았는데 눈빛이 굉장히 독특해요 강준 씨 같은 경우는 배트맨이나 이 저 로빈 이렇게 가면 쓰면 입술이 되게 입술이 섹시하다 이걸 가려도 눈빛이 너무 멋있어요 저희 테스트 촬영 때 이제 네, 얼굴만 찍잖아요. 그럼 오빠 눈이 갈색이다 보니까 그 트와일라이트에 혈색만 좀 없게 하면 뱀파이어 같다고 그런 얘기 진짜 아니 눈이 갈색이야. 진짜. 그래갖고 해가 이렇게 투영되는 것 같이. 사실 저는 오늘 단순히 손담비 씨가 예전에 그 미쳤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좀 가요계에서 이렇게 좀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 토요일 밤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말하는 투라든가 여러 가지 느낌이 많이 달라졌네요. 아 그래요? 네. 원래 그랬어요. 아 그래요? 아 그때는 조금 약간 그 노래 컨셉상 좀 약간 지켜야 할 좀 부분들이 좀 있었죠 어느 정도는 아무래도 저도 회사 벌써 들어간 지 십몇 년 됐더라고요 한 회사다 보니까 예. 근데 그때는 좀 이렇게 제약이 되게 많았던 거 같아요 어떤 좀 제약들이 좀 있어요? 저는 이제는 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신비주의 되게 심했었던 것 같아요 왜요? 회사에서? 네 왜냐면 제 성격이 약간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리긴 하는데 좀 털털한 스타일이 강해서 저 미쳤어나 뭐 이럴 때 대기실을 안 가 있고 차에 있었어요. 네. 인터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당시 인터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안 돼. 그래서 내가 속으로 되게 까탈스럽다 이렇게. 그 회사 방침상 자꾸 이제 노출이 된다기보다는 도대체 손담비가 누구야? 이런 좀 예. 우리 담비 씨가 까칠한 줄 알았죠. 아무래도 그런 오해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맞아요, 제가 솔로고 이제 안 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그래서 그런 오해들도 되게 많았던 거 같아요. 아니 혹시 저 본인도 어떻습니까? 우리 저 본인도 회사에서 JYP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좀 제약이 좀 있어요? 아니, 음주운전 하지 말고 약하지 말고. 야 정말 28살 찍은 너무 무고개다. 그거 방송계에서는 진짜 이런. 아니 윤박 씨 이렇게 그렇죠? 처음에 네. 이미지가 되게 멋있어서 근데 계속 이렇게 너무 순수하잖아요. 처음에 윤계상 씨 좀 닮았잖아요. 아, 같은 파핑윤 씨예요. 그죠? 파핑윤 씨. 나는 파핑윤 씨. 나는 계속 보니까 그 다리는 나왔던 약간 노우진 씨랑 닮은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아, 왜 눈썹이 반쳤을 때 많아가지고. 성격이 되게 좋으시네. 사실 저 담비 씨하고 좀 쭉 여쭤보고 있는데 형식 씨도 어떤 특히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는 좀 그 기획사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주의사항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뭐 이미 데뷔할 때부터 핸드폰은 이미 반납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요? 그리고 뭐 숙소 생활하면서도 못 나갔고요. 예, 외출 금지. 아 그래요? 예, 뭐 프로그램 나가면 이런거 하지 마라 또 뭐 말하지 말아라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미리 인터뷰지를 받아서 질문 같은 거를 다 받아서 이렇게 대답해라. 미리 답안을 작성해줘요? 원래는 있었어요. 그럼 보통 그럴 때 이제 광희 씨가 주로 많은 얘기를 근데 하고 근데 광희 형이 그걸 다 이렇게 아프 이런 걸 해요! 이러면서 애들 얘기하면 누가 듣는다고 말해. 아
야, 광희 씨 성대모사가 되네요. 아, 대구 최초예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역할 훌륭히 해주셨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갔다 올게요. 잠시 이쪽으로 갔다 올게요. 아니 사실 뭐 저 우리 생민 씨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는데 뭐요? 생민 씨도 지금 17년이고 네. 사실 그 본인도 아까 저하고 저 몇 번 통화를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연애가 준 게 내가 좀 가장 큰 그만 둘까 말까에 고민을 했던 시기가 좀 있긴 있었죠. 야외가 너무 불규칙하니까 데이트도 못 하겠고. 여자친구랑 뭐 그래서 와이프랑 뭐 한다고 그럴 때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제가 심리 상태가 안 좋을 때 마치 하루 전에 통보하듯이 연락을 하면 저도 사람인데 계속 참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계속 참았죠. 사람이라면 계속 참을 수 없었는데 나는 계속 참았다. 아, 이게 감정이 많은 걸 생각하네요. 아니 사실 지금 뭐 세 분이 다 동시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생방을 진행하기 때문에 생방 중에 좀 그 뭐 본연 여러 가지 실수도 좀 하시기 마련인데 신은준 씨는 그런 실수 없었나요? 제가 그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예 코 수술을 한번 했었어요. 맞아 맞아. 수술. 성형이 아니라 비중격 때문에 이제 코뼈가 안에 코뼈가 자라서 그 수술을 했는데 안에도 자라요? 밖에도 자라요? 안 밖에 다 자라나 있잖아. 자라네. 진짜 큰 수술이었대. 아 그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아픈 수술 두 가지 중 하나더라고요. 그게? 첫째가 아, 치질, 두 번째가 제가 한 수술인데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토요일날 생방이 있는 줄 아니까 충분히 하루만 쉬면 괜찮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 이제 드러냈더니 너무 많았던 거죠. 그 염증이. 그래서 수술을 마치고 이제 마취가 닦였는데 코가 정말 이거 진짜 아무 때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깜짝 너무 커져서 깜짝 놀랐어. 옛날에 육교에서 팔던 안경에 코 달린 거 그 코만큼 커요. 고집은 고집은 이란이 코 부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코피가 계속 나요. 이제 안에 이제 수술했으니까 그래서 생방을 한번 펑크를 내죠. 어쩔 수 없이 네, 펑크를 내고. 근데 부작용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후각이 좀 줄어들었던 겁니까? 아 그래요? 그 수술 이후로? 저희 수술하기 전에 30개의 향을 맡아요. 이 냄새 뭐죠? 바나나 향이요. 이 냄새 뭐죠? 혹시나 마늘 냄새요.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다시 맡았는데 30개 다 없다고요. 천천히 후각은 천천히 돌아와서. 아 이제 저 지금 지금 괜찮아요? 슬슬 돌아오는 수술. 그래서 인간의 조건 때 그 박은영 아나운서가 그 양치질을 안 하고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같이 했을 때. 했었죠. 화학제품 없이 살기 했을 때. 근데요. 그때 치약이 없어가지고. 뭘로 했었어요? 소금으로요. 그때 이제 후각이 돌아왔어요. 그때 빌어서. 아, 좀 심하게. 아, 그때 돌아왔어요. 아, 좀 심하시네. 아, 진짜. 아, 이제 가족이 뭐길래 팀을. 아, 에이. 가족이 왜 이래. 누나 왜 이래. 가족이 왜 이래. 드라마가 아니니까 엔지 많이 내지 않아요? 아, 엔지도 좀 많이 내죠. 거의 안 내는. 엔지가 없어요. 선배들은 또 안 내는 거야. 진짜. 아니 형식 씨가 달봉이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되게 막 화를 내거나 눈을 크게 떠거나 했던 그런 장대본들이 있거든요. 있죠. 그래도 엔지 안 내요? 형식이 잘 안 내. 형식이 잘 안 내. 저기 여러분들이 지금 좀 잘 안 내신다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뭐 하는 화면이 있어요? 엔지 영상. 아, 그럼 돈은. 나 아직도 갚아야 할 땐 죄송합니다. 우리 저런 거 안 먹어도 되니까 남의 아들 눈 떡들이지 말라고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잘 나왔는데 우리 아들 저도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야 긴장된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폭탄 터뜨려놓고 어머 저 빠른 나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나 썼어? 엄마도 잡으셨 뭐야 천하의 손담비 씨도 애교를 죽어요! 잠깐만요! 타투! 어머! 저기요 잠깐만요! 저기요 잠깐만요는 나중에 복근 있잖아 잠깐만 복근 점점 힘들어 점점 뻘개 한 번만 안 해 눈이 튀어나올 흔들지 말아요 이거 보기보다 쉬운 자세 아니에요. 이렇게 빨렸어 내가? 오빠 점점 빨라졌어요. 얼굴. 내가 점점 빨라지는데요, 진짜. 보기보다 쉬운 자세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많았네요. 아니, 사실 형식 씨도 좀 오늘 좀
많았지만은 마지막에 보시면 그 남지현 씨 앉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많이 무거웠어요? 사실 아니, 그게 어 둘이 왜 이래요? 뭐지? 아무 제가 완전히 완전히 팔에 완전히 매달려 있어서 보통 목을 감거나 이러는데 그래서 근데 실은 찍기 전에 그래서 제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오빠한테 진짜 될 수 있겠냐고 시험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괜찮대요. 자기 그룹 멤버를 그날 그 전날에 들어봤대요. 그랬더니 쉽게 들렸대요. 그래서 전 안심을 하고 있는데 찍을 때 저렇게. 아니 그게 막 몇 번이나 들었어요. 이게 NG가 꼭 안 나더라도 이 각도가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8번인가 9번인가 했던 거. 그리고 계속 제가 몸이 잡고 있을 데가 없으니까 흘러내리거든요. 흘러내려가지고 거기다 또 대사를 안정적으로 하려니까. 그렇죠. 조금 무겁긴 무거웠어요? 무겁겠죠. 무겁진 않았는데 제 점심에 그때 또 밥을 냉면으로 먹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데 저런 점에 이렇게 안고 그런 거 보면 약간 샘나요? 극중 인물이긴 하지만 나겠지. 아,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진짜로 막 그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있을 때도 둘이 아까도 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근데 왜 둘이 같이 오냐? 이게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둘이 오는데도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는데 강준 씨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네 오는 것 같아요. 아 형식 씨가 더 두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은호라는 인물이 나중에 뭐 좀 둘의 사이에 더 끼어들어야 더 재밌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질투가 많은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은 이런 사이가 한번 돼본 적이 있어요? 이런 삼각관계라든가 본인을 놓고 두 여인 사이에서 아니면 지금처럼 한 여인을 두고 두 남자. 저는 삼각관계는 한 번도 없었어요. 실제로 나가, 바로 사귀는 거야? 네? 바로 사귀는 거야? 마음에 들면은 바로 이렇게 마음이 맞고 이러면 진짜? 아니, 뭐 이 얼굴이면은 뭐 근데 상대방 남자친구가 있었어. 그럼 뺏어? 아 저는 그럼 안 뺏어요. 아, 뺏어본 적 있나 봐요? 넌 뺏어봐요? 강희 씨, 멋있다. 어디 접수해요? 뺏어요. 뺏어요. 저요? 아,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요? 내 거야, 완전 내 거야. 내 거 하고 싶어. 진짜로? 운명이 운명. 근데 그 둘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은 그 팀을 해볼만해. 해볼만해요? 아, 예를 들어서 이거 아무로 보시면 안 되죠? 아니, 이걸 이렇게 안 물어봐요. 아니, 우리 손담비 씨도 이런 삼각관계에 빠져보신 적 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그거는 좀 칼 같은 것 같아요. 별 마음 안,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티 많이 나는 스타일이고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아예 없어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좀 행동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져요.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애교도 많고 뭐. 애교가?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를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냥 호감이 예를 들면 세우 씨가 좀 그 역할을 좀 해주세요. 네? 호감이요? 네, 일단 호감이 없다. 예. 어? 담배 안녕? 네, 호감이 있다. 담배 안녕? 안녕. 아, 좋네. 자, 형식 씨 한번 가봅니다. 자, 호감이 없는 상대예요. 안녕. 아, 안녕하세요. 자, 호감 있는 상대예요. 안녕. 어, 유사. 어, 유사. 은혁 씨. 너무 열심히 해놓은 거 같아. 은혁 씨. 아이고. 호감이 있는 거 표정이 안 좋아. 예? 호감이 있는 거 아니, 계속 끝나고 나서 나 형식이랑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좋아해가지고. 아니, 우리 저 진짜 어떻게 보면 누나지만 지금 형식 씨가 나이가 24살이라고 했죠? 네. 지금 은혁 씨는? 저는 33이요. 정말 단도 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몇 살 연상까지 우리 형식 씨는 가능합니까? 제가 여자로 느껴지면 나이는 진짜는 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연애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뭐 그거 나이는 상관없다. 네, 나이는 상관이 없어. 근데 박은영 아나운서는 그게 중요하냐면 11살 연애가 중계에 나오면 많은 그 스타들을 인터뷰하잖아요. VCR이 나갈 동안 저 사람 어때요? 그 사람 가정이었어요. 지겹게 물어봐요. 지겹게. 그리고 나한테 MC잖아요.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 아, 너무 좋아. 어때요, 저 사람? 아, 대박이시네. 항상 놀려서 그렇지. 박은영 아나운서는 정말 최고의, 최고의 며느리감. 아니, 근데 신부감은 아니에요. 왜요? 최고의 며느리. 진짜 왜 뭐가 달라요? 어머니한테 잘하시는 거. 어머님이 탐나셨다면서요. 아, 저건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부친상 당하셨을 때 조문을 갔는데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아, 너무 힘드시죠? 힘내세요 하고 돌아섰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더니 저한테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어. 너무 감동받았어요. 좋은 사람 만나러 매일 기도해 주신대요. 내가 사실은 며느리 삼고 싶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부인이 옆에 계신데. 지금 집안 뒷사시. 김영 씨. 김영 씨 지금 뒷사고. 지금 김영 씨. 아니 집안 뒷수들하시. 아니 집안을 쑥대 맞출 만듭니까 지금? 지금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뭐 하시는 거 있죠? 여기서 좀 어머님은 지금 하나야 뭐야? 뭐게? 아니 컨트롤 미트 깔아요. 뒷수입니다 어머님.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인기갑니다. 이거 집안을 막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며느리가 옆에 있는데 어머님이 며느리 삼고 싶었죠.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너무 좀 감사하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가지도 않고 거기 바로 이제 그 영종까지 나와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하면서도 너무 당황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네. 왜 그런 얘기했냐고 했더니 너무 안 돼 보여서. 야 컨트롤 미트 깔아야겠다. 컨트롤 미트 깔아야지. 어머니 잘하셨어. 컨트롤 미트 깔아야 돼. 컨트롤 미트 깔아야 돼. 아 대단하네. 좋아. 심지어 김수미 씨도. 아 또 시작하신 거예요? 예. 신현준 씨한테 네. 멀리서 찾지 말고 같이 진행하는 사람 괜찮던데 좀 잘해봐라 잘해봐라. 수미 어머니는 너무 자주 만나니까 진짜 진지하게. 뭐라 그러셨어요? 야 너 내가 봤을 때는 너 주변의 사람 중에 박은영 최고다. 진짜 며느리. 만나라. 자기도 며느리 삼고 싶다. 만나라. 아니 정말 며느리 삼고 맞아요. 싶어하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아주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그것 때문에 좀 관계가 안 좋아졌었는데 만나고 싶으면 엄마랑 만나요. 만나고 싶으면 나이가 내년에 50인데요. 만나고 싶으면 엄마나 만나. 좋아 좋아. 담비 씨도 아까 좀 본인 얘기를 했지만 10년 정도 지금 그 연습생 생활 포함을 하면 원래 꿈이 이쪽에 좀 꿈이 있었나요? 원래는 가수는 아니었고 연기자였거든요. 아 제대로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연습생을 시작해가지고 26에 데뷔를 했어요. 늦게 했구나. 아, 진짜 늦게 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엄하셔가지고 진짜 무서워요. 고등학교 때 이제 남자친구들 오면은 되게 많이 혼내고 네. 막 그랬다고. 유명해요. 네. 등짝 때리시고 막. 어머니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미쳤어. 이것도 좀 싫어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좀 개인적인 게 강해요. 성향들이 그래서요. 터치 받는 거 싫어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유명해지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이제 계속 담비 어머니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조용히 살까? 아무리 딸이 미쳐도 내 개인 삶이 중요해. 딸의 유명세로 인해 나의 개인 삶이 터치를 받으니까. 어머님 이게 너무 싫으시군요. 네. 그리고 자존심이 진짜 세셔가지고. 그래서요. 이렇게 뭐 섭섭한 게 있어도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인데 술을 먹으시면 그렇게 네가 뭔데 뭐. 그러니까 네가 뭔게? 먹고 있다가 네가 뭔게? 담비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술 먹고 이제 그러면 딱 네가 시간이 뭔데? 있어요. 11시 반 딱 12시. 술 한잔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전화해서 뭐라 그러세요? 담비야 약간 목소리가 담비야. 엄마 어제 술 한잔 했어요.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섭섭한 거를 그때 가장 최근에 어머님이 뭐 전화해서 좀 섭섭하다고 얘기하시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요즘에 좀 바쁘다 보니까 전화 같은 걸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섭섭하다는 걸 그러니까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나한테 전화 안 하면 너 나아주고 길러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북한에 들어오신다. 아니, 그래. 그 한마디로 네가 떴으면 떴지. 엄마, 내가 너를 난 엄마. 네가 아무리 나보다 유명해지. 되게 그런 게 강하다. 고정 멘트. 고정 멘트. 신현준 씨도 원래 예, 체육학과 였죠. 예. 예, 예, 예. 아 배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영화관에 굉장히 자주 데리고 갔어요. 그때는 당관 시절이니까. 근데 그때는 초등학교라는 단어가 없고 국민학교. 그렇죠, 그 당시 국민학교였는데 네. 그때 저 당시에 제일 보고 싶은 영화가 성룡 영화. 괜찮죠. 네, 뭐 그런 거였죠. 뭐 취권. 근데 그게 초등학교 관람 불가예요. 맞아요, 맞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도 영화를 좋아하고 저도 영화를 좋아하니까 아버지 저 성룡 영화 꼭 보고 싶다 그러면 보통 아버지도 약은 안 돼. 국민학교 관람 불가야. 그래, 보고 싶어? 그럼 같이 가야지. 이거 다 써요. 그러면 거기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아이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자신있게 얘기했죠. 이게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안 본 영화가 없어요. 아, 외국인이라고? 아버지도 외국인이라고. 외국인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외국인. 어눌하게 얘기하는 거죠. 얘도 얘 외국인이에요. 아, 근데 진짜 어른쪽 사진 보면 진짜 외국인 같으시다. 예, 어른쪽 사진 보면. 아, 진짜 실제로 네. 외국인을 오해 많이 받았어요? 이태리에서 지금은 아랍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애가 괜찮았었어요. PX라고 그러죠? 네. PX도 출입이 안 돼요, 한국인들은.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한번 너 한번 들어가 볼래 PX? 실험관 아시는 거야? 아 부모님께서 실험관 부모님께서 이렇게 모르모토 주처럼 실험용으로 들어가 볼래 그래서 애들 다 노란 머리 애들 파란 눈 이렇게 들어가는데 섞여서 들어갔는데 한 얘기 없더라고요. 아무도 안 잡아. 네. 아니 좀 가족 사진을 저희가 좀 주제해 봤는데 예 가족 사진 좀 주세요. 갑자기 하나. 와, 신현준 씨. 이때는 동양애였어요. 아, 그러네요. 이때는. 야, 보니까 진짜, 진짜 잘생겼네. 신현준 씨가 속눈썹 되게 길잖아요. 맞아요. 제가 눈이. 어린 이호 저 100일 사진이 이렇게 진짜 잘생겼다고 느껴지는데. 진짜 잘생겼어. 돌 사진. 어, 난 이건 줄 알고 갔어. 아, 뛰면서 이거. 아니, 이렇게 외국어리면 나. 진짜 너무 예쁘다. 야, 근데 이 당시에 이 정도 상차림이 네. 되게 부유한 거야. 부유해 보여. 진짜 벌써 보시죠? 인형봉. 이 당시에 이런 도날드 덕 인형 같은 거. 집이 잘 사는 거. 아, 이건 무조건이죠. 아, 저희 어머니. 아, 우리 아버지. 아버지, 와, 진짜 진짜 닮으셨네. 아버님이 진짜 이국적이시네요. 네. 진짜요. 너무 예뻐요. 저희 어머니는 그 약간 인도분 같은데요. 또 심지어 여기 점까지 있으셔가지고. 어, 진짜 점이 있으신가? 여기 있으세요? 진짜야.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거 외국인인데, 가지고. 진짜 외국인인데? 아니, 진짜. 아, 진짜 반응들이 그 반응이 나오네요. 육박질. 육박질은 지금 장담. 어우, 어우, 진짜 외국인이래요? 아니, 어머, 이거 외국인인데, 가지고. 진짜 외국인인데? 아니, 진짜. 너무 잘생겼다. 잘생겼다. 어렸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장동건 씨 같이.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오히려 그 누구죠? 임은경 씨인가요? 아, 임은경 씨하고 느낌이 비슷해요. 눈이 어쩜 이렇게 크고. 아 여자 어린이 같이 생겼네. 여자 틈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여자 같았어요. 눈에 확 띄는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잘생겼네. 네. 거기다가 또 엄마가 인도분이니까 얼마나 눈이 확 띄겠어요. 우리 저기 김생민 씨는 네, 원래 네. 대기업 사원이 꿈이었죠? 영국영화를 전공했는데 저는 그 저희 아버지도 좀 그러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은 규칙적이고 부지런한 거에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냥 막 아버지도 그냥 늦잠 자지 마라. 아침에 나가라. 성실해라. 일단 나가라 일단. 일단 나가라. 어,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남자는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막 그런 느낌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네. 17년 그 꾸준함의 대명사 아, 김생민 씨의 꾸준한 모습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이거 보고 싶어요. 이거 잘 보세요, 생민 씨. 어, 네. 자, 보시죠. 안녕하세요, 김생민입니다. 이번 주 활짝 데이트의 주인공은요, 통통 튀는 여자 김원희 씨가요. 감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인기 가수 싸이 씨를 만나러 가시죠. 연예가 중계 스타 대 스타. 네, 오늘 오후였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어휴, 놓치지 마십시오. 잠시 후에 가죠. 아, 점점 살이 찌시네요, 진짜. 아, 저 벤자민이에요, 벤자민. 리포터계 양대 산맥 아니에요? 조용구, 김생민?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심적으로. 아니, 영구 형은 이제 MC로 갔고. 제가 노래도 하고.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네. 네네. 제가 예전에 그 연예가 중계 리포터 초창기 시절에 네네. 지금은 사전 조율을 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해서 인터뷰 시간을 딱 빼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몸으로 부딪히는 그게 느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피디님도 리포터의 어떤 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로 판단을 많이 하시던 시기라 근데 형이 그걸 못했죠. 제가 그게 안 돼요. 네, 형 시간을 줘야지 형 맞지. 성격상 이렇게 막 쑥스럽고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부끄러움 많이 타기 때문에 성격상 제가 제일 안 된 게 그거였는데 네. 저도 어떻게 뭐 이 살려면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톱스타분 전시장에 나타났어요. 난 제발 이쪽 보지 마라. 이쪽 보지 마라. 이쪽 보, 왜냐면 피디님이 눈 맞추면 가봐 그러는데 이게 문제가 나와. 보지 마라 보지 마라. 근데 날 봤어. 야 재석 가봐 가봐 가봐. 아 예 딱 간대. 저 보니까 피디님 이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기요 제가 진짜 죄송한데 인터뷰 안 해주실 거 아닌데요. 그냥 저랑 얘기하는 척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여기 있어야 저쪽에 가슴이 뛰고 그분이 막 아 예예 예. 아 지금 인터뷰 하긴 곤란하시거든요. 아 예예 예. 예 그럼 됐습니다. 조금만 한 10초만 더 저랑 얘기를 하죠. 예예예예예예예예 예. 이렇게 하고 제가
제가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디님이 아이 좀 까칠하더니 또 안 해줘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상을 잘 잡았어요. 그 당시 23살이었는데 선생님 잘한다고 뭐 이런데 제일 큰 게 서태지 씨예요. 역시 저는 솔직히 이제 모든 걸 알게 된 거예요. 서태지 씨 들어와서 여기서 차를 타요. 여긴 600면쯤 있어요. 저는 가기 전부터 알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근데 피디 선생님은 여기 가방 이렇게 가방을 메고 있지. 카메라 감독님은 계속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그래요. 시청률이 잘 나오는 시즌이야. 2002년, 2003년. 약간 좀 그런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팔이 엉켜가지고 저는 마이크를 깊숙이 넣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돼요. 뭐 엄마 사랑해. 으쌰 으쌰 으쌰. 500명이 으쌰 으쌰 해서. 으쌰으쌰으쌰 갔다 그때 쭉 타고 나면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세민아 너 정말 잘한다 넌 베테랑이야 예 앞으로 더 잘해야죠 그 당시에는 할 일이 없어요 이거를 참 많이 하죠 이거는 이제 2000년대 초반 신현주 선배 제가 많이 따라다녔죠 그렇죠 예. 또 여배우랑 스캔들 아이고 진짜 아무 약속도 안 하고 공항으로 신현주 선배가 가는 거 아닌데 그때 생민아 뛰어보면 신현주 선배가 생민아 왜 그래가 요즘 시대 그때는 이렇게 1차에 이렇게 1차에 신현주 선배가 막 뛰어 그냥 막 뛰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까지 현주 형을 따라갔는데 와 그렇게 쫓아가서 아니 제가 한번 공항에서 나오는데요 네네네. 공항 문이 이렇게 탁 열리는데 없어요 근데 기운이 이렇게 좀 안 좋은 기운이 있어요 다른 여행객이 짐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얼핏 봤는데 짐 밑에 다리가 있는 거야 피디님이 짐에 짐에 라이크 들고 라이크 들고 짐하고 같이 저 옆으로 오는 거야 그러던 수 있어 아니 근데 윤박 씨는 어떻게 좀 데뷔를 하게 됐는지 저는 원래 어렸을 때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선수가 꿈이었었는데 아버지가 체내를 시켰어요. 너는 운동신경이 안 좋다고. 체내를 시켰어 진짜 할 때마다 몸만 하면은 운동신경이 없다고. 웃기다. 보통 부모님께서 재능이 있으면 그래 해봐라. 없어도 이러는데 아버님이. 연기는 뭐 반대 안 하셨어요? 예고를 가고 싶어서 아버지 저 가고 싶다고 했더니 이거 무슨 뭘 하려고 가냐고 연기로 가겠다고 바람 든 줄 알고 안 된다고 말리셨어요.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가서 공부하다가 대입 때 그때 다시 말씀드렸더니 아 오케이 영국 영어 가라 저도 약간 공감이 되는 게 아버지가 이렇게 좀 반대를 많이 하셔서 아버지가 여태까지 식탁을 세 번은 푸셨는데 이게 다 저 때문에 아침 상황을 푸셨는데 그래도 아들은 사랑하시는지 어느 날은 또 식탁을 엎으시려고 하는데 위에 있던 찌개는 치우고 아들이 길가가 아이 그게 너무 자신 있어 찌개를 이렇게 옮기시고 김치 옮기시고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치울 수 있는 것들이야 노래 인사는 훌륭하셔야 돼서 아니 근데 윤박 씨가 대학가요제 출신이에요? 진짜? 노래 들어봐야겠네 뭔가 상당히 좀 어설프면서 그게 매력이에요 인간미가 있네 예. 여자친구도 인기 많죠? 진짜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아, 무슨 의미가 그렇게 끝나요? 성형수 얘기하자. 네? 아, 그 말 있잖아요. 뭐예요? 선배님 하신 말씀 중에 가는 말이 고우면 약본다. 되게 좋아한다. 그런 말 기억나요? 많이 하시네. 이게 방송이 쭉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좋아요? 네. 아, 그래요? 역시 특이한 사람. 안영수 선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참으린 세 번면 호구 막 이런 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늦었다. 댓글 모아? 티끌. 안 해? 띄워 주세요. 일찍 일어난 새가 피곤해요. 그렇죠. 다하네. 우리 그럼 강준 씨도 한번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강준 씨는 어떻게 데뷔를 좀 하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영화를 맨날 밤에 보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밤에? 네, 밤마다. 밤에 어떤 영화가 아니에요. 군인단을 죽였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조금 좀 선입견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화드렸습니다. 그냥 영화. 계속 보다 보니까 문득 연기에 대해서 관심이 가게 됐어요. 그 되게 도움되는데. 그래가지고 연기 학원에 제가 알바를 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새벽 편의점 했어요. 그래서 월수금이 학원이면 낮에 연기를 배우고
편의점을 가서 그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럴 시간들이 되게 많아요. 참 열심히 살았네 정말 청각이. 그러니까. 배우가 됐으면 같이 이렇게 연기하고 싶은 여배우도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건축가 개론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아~ 그래서 아름답다. 그 영화를 보고 캐릭터에 영화에서 수지랑 그러니까. 친하지 않아요? 수지랑 이제 청춘불패를 같이 했어요. 우와! 네. 진짜 알아요? 예. 네. 아니 그러면 제가 그러면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누구한테요? 수지 씨한테. 어 진짜? 네네네. 쎄다 쎄다. 술을 좋아하고. 안 받는 거 아니야? 우리 또 노래만 듣다가 끝내는 거 아닌가 봐. 되게 떨려. 자 일단 진정 씨 덕분에 좋은 노래. 여보세요? 덕분에 좋은 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수지야. 아닌 거 같은데. 네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뭐해? 맞아 맞아. 수지야 바빠? 아니에요. 잘 됐습니다 수지 씨. 네? 잘 됐어요. 안 바쁘면 잘 됐습니다. 시간 수지야. 내주실 수 있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해피투게더예요. 아 진짜요? 우리 혹시 그 배우 서강준 씨? 네네네. 네 아세요? 알죠. 아 반갑습니다. 어디 나왔어? 어디에? 저 수지야 어디에 나왔어? 서강준 씨. 앙큼한 돌싱녀 봤어. 아우 너무 잘 봤어요. 야 인연이 있네. 아니 좀 인사 좀 하세요 강준 씨하고. 안녕하세요. 서강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좀 얘기 좀 하세요. 뭐 네. 서로 좀 예, 첫 대면이지만 전화로. 귀가 빨갛네. 팬입니다. 빨개지. 왜 이렇게 아, 진짜. 저도 너무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저기 수지 씨. 네? 강준 씨가 네? 건축학 개론을 너무 재밌게 네. 봐가지고 본인이 아,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나중에 네. 네 수지 씨와 그 첫사랑의 그 알콩달콩한 그 느낌을 좀 재현을 해보고 싶대요. 네. 지금요? 나중에 재현해볼래요? 나중에. 아 그래요? 썸 타는 단계. 안녕 강준 잘 지냈어 네. 이렇게 시작하죠. 아, 자 강준 씨 통화하신 거예요. 수지 뭐해? 나 그냥. 그냥 생각하고 있어. 어, 느낌 좋다. 이게 좋아. 느낌 있네. 이거 남자들은 확 빠지거든. 어, 가을 같아. 가을 그냥, 같아. 그냥 생각하고 있어. 도대체 뭐라는 거야? 생각하고 있어. 야, 좋잖아. 야, 지금 좋잖아. 강준 씨 가야죠. 강준 씨 가야죠. 무슨 생각? 무슨 생각? 뭐겠니? 설레임이 아, 수지 씨, 아, 네,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너무 미안하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우리 수지 씨 진짜 나중에 한번 해피투게더에 네. 한번 꼭 좀 와주세요. 아셨죠? 영화 좀 잘 네, 네, 찍으시고요. 네. 아니 우리 저 어쨌든 저 수지 씨 전화 통화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 되게 느낌. 떨렸어요. 어 진짜. 진짜 아니, 팬이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서강준 씨가. 저 오빠 이렇게 귀 빨개진 거 진짜 처음 봐요. 아 진짜. 네. 그것도 춤은 또 그렇게 전혀 귀 안 빨개지.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 아니 우리 사실 지현 씨도 좀 전에 좀 얘기를 했지만은 데뷔가 굉장히 지금 빨리 좀 데뷔를 했잖아요. 아이오 제가 거의 7살, 6살 때쯤에 전파견문로 갔는데 순수의 시대에서 어린애기대 나와서 퀴즈 냈어요. 네! 전파견문로! 그게 되게 유행이어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그냥 신청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그걸 이제 드라마 감독님이 보시고 그걸 또 영화 감독님이 보시고 저렇게 접근해. 네. 야, 일이 그러니까 물고 계속 들어오네. 지은 씨는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엄마만 보신 분들은 엄마 닮았다고 많이 아니, 하시는데 아니 코가 누구 닮았어요? 저 서양인 것 같지 않나요? 아빠도 많이 닮았어요. 아빠도? 저희가 저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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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저 우리 형식 씨부터 한번 좀 볼게요. 가족 사진? 그럴까요? 예, 그럴까요? 아, 나 안 돼. 가족끼리 왜 이래? 제가 해드릴게요. 자. 얼굴에 있다, 얼굴에. 똑같아. 잘생겼네요. 네, 똑같다. 그러니까 이뻐. 어렸을 때부터 이쁘네. 유전자가 달라. 어, 이거 진짜 이쁘네요. 귀엽다. 아유! 네, 지금 얼굴이 있다. 귀엽네. 아, 이쁘네. 아유! 유원지가 있었네, 유원지. 와, 유원지 아, 아버님은 약간 과학자 느낌 있으세요, 과학자 느낌. 형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형이랑 많이 닮았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할머니가 좀 차별하셨어요? 제 할머니가 형하고 저하고 보약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어릴 때는 항상 밥 먹는 것도 근데 항상 양이 똑같았고 형이 두 공기 먹으면 저도 두 공기 먹고 그치.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는데
아, 점점 이상하게 우리 형이 점점 덩치가 좋아지고 점점 살이 찌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대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사실 보약이 형이랑 내 거랑 달랐지. 이래서 그냥 장난스럽게 던졌어요. 가족들 다 있는 데서.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당황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아 진짜 달랐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장남이고 네, 아~ 이제 우리 집에 너는 이제 기둥이 될 거니까 건강하고 아~ 이래야 되니까 들어간 재료가 조금 달랐나 봐요. 좋은 거 하나 더 넣으셨네. 좋아, 다음은 우리 저 담비 씨예요. 담비 씨. 담비 봐. 가족 보자. 아이고 이뻐라. 이쁘네. 귀엽다. 다리 긴 거 봐. 다리가 다리가 보통 무행기에 저렇게 다리 안 되는데. 팔 다리가 이렇게 길죠. 너무 귀엽네요. 자 다음이요. 어머니가 정말 어머님이 벌써 미인이시죠. 어머니 미인도 미인이신데 자신감 있으시네. 그러니까 전화하실만 하네. 이게 보니까 주인공이 어머니예요. 야 저희 아버지 최순잔지. 예. 어머님이 진짜 미인이시네. 저희 엄마 아버지가 독신주의자셨어요. 결혼 늦게 하셨어요. 저 39에 나셨어요. 외동딸이에요? 네네. 저희 그 저 손담비 씨 저희가 그 깜짝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영상까지가 자 우리 자신감을 그때부터 굉장히 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그냥 그런 뭐 어디 가면 이쁘다 이쁘다 뭐 괜찮다 뭐 나중에 커서 뭐 미스코리아 되지 않냐 뭐 그 남학생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금 엄마가 좀 많이 좀 힘든 편이었어요. 왜냐면 너무 그냥 찾아오고 그냥 좋은 말로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그래서 그냥 제가 물 한 마리 가지고 갔었어. 아 진짜 남자들한테까지 아버지 한 20살 때 저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가장이란 걸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가사 다 기울어지고 참 이제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담배가 이렇게 떠가지고 부모님한테. 모든 걸 뭐 집이고 뭐고 다 제 딸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 임종을 마지막 지켜보고 모든 걸 딸로서 다 처리를 했을 때 정말 이 세상에 어느 자식 부럽지 않게 감사하고 정말 정말 고마웠죠. 그래서 항상 딸을 생각하면은 그냥 눈물도 나고 너무 딸한테 고맙지요. 담비야, 내가 CF 찍느라고 너무 체중이 많이 빠졌는데 엄마는 텔레비를 보다 보면 나도 몰래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열심히 많이 먹고 살도 좀 찌고 그냥 최선을 다한 딸이 되길 바란다. 내 딸 사랑한다. 아이고. 정말 멋져요. 정말 멋져요. 아 눈물이 나네. 너무 미안해라. 아유, 진짜 아유, 슬픈 얘기를 너무 우리가 미안하네. 어머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얼마나 지금 따님이 든든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하시는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손담비 씨랑 일한 모든 분들이 항상 손담비 씨 칭찬해요. 엄마가 엄하게 잘 키우신 거예요. 엄마한테 한마디. 엄마 짧게라도. 어쨌든 큰일 치르고 되게 웃으면서 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딸이 또 따로 살다 보니까 많이 못 챙겨줘서 너무 죄송스럽고 어쨌든 너무 저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웃으면서 일 열심히 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야. 뭐 좀 간단하게 주말을 또 책임지는 두 팀이 뭐 좀 각오 같은 것만 한마디 좀 하실까요? 기장이 한번. 너무 재밌게 촬영 너무 잘하고 있어서 가족끼리 일이 정말 더 잘 될 것 같고. 우리 그 화이팅 구호 같이 할까요? 할까요? 얼굴 좀 있어. 익숙했어요. 저희 다 끝나면 하는 거 있어요. 네. 가족끼리 왜 이래? 아, 우리 좀 만들어야겠다. 사랑해요 얘네 가족이. 저는 진짜 우리 연예가 중계 그 팀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 자리에 얘기 좀 하세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저희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혹은 이렇게 개편 때마다 감독님들이 바뀌시잖아요. PD님들이. 저희 아버님 상갓집에 제가 5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모든 PD님이 오셔서
정례식장에 와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있고 예, 정말 야, 그 연예가 중계 팀의 그 따뜻함을 네. 예, 항상 느끼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자 오늘 저 한솥밥 특집으로 함께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겠고 저희는 다음 주에도 또 즐거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길 기다렸어. 잠시 후 All together, happy together, happy together, happy together.